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본의 아니게 중공 편의 때문에 비싼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모든 것을 딛고 또 181차 태극기 투쟁에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고 우리들의 힘입니다. 세계 유례 없는 우리 공화당 투쟁은 많은 우리 교포들을 신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앞에 가리면 안 제가 태극기를 들고 맨 처음 아스팔트 위에 나왔을 때 공군이랑 박명수 특검의 미친 소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스팔트를 찾았습니다. 제 모든 걸 버리려고 각오를 하고 아스팔트 위에서 저 잔당 놈들이 서다버린 새누리당의 아스팔트 위에서 입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는 대한애국당 가슴 속에 품고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내 생에 제일 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10년을 선거에 나와도 한 번도 입당을 당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우리 대표님을 우리 곁에 또 가시밭길 위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뭉쳐서 이 나라 꼬라지에 다시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이 고통을 우리가 안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민초정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있음으로 해서 이 무르져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힘이 되어 다시는 이런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뭐라고?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 제 활기찬 제2기 지도부들을 잘 보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로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안리 바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설마 설마 했는데 너무나 모든 게 그림같이 짜지고 있는 한국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지도부의 말만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던 우리들이 잠깐 잠깐 숨을 돌리고 이제 다시 181차 태극기 집투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기다려왔었지요. 저 역시 부산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사면을 다녔지만 동기들이 아니 계셨으면 이건 불가능한 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 대표님을 가시밭길 위에 올렸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바쳐 대표님의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우리 당원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참으로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고 지났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가도 모든 인생의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대표님이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표님을 가시밭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가시밭길이 빨리 지나가도록 당원 여러분, 저 우리 새 지도부를 믿고 힘차게 전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포켓몬 장군님,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쾌차하시어 우리 곁에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같이 뭉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권의 돌려막기식 인사에 박지훈이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원 여러분이 믿음만 주신다면 차기 국정원장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뭉치면 어려울 것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시당은 참으로 지금 바쁜 지경에 왔습니다. 부산시당 자리가 또 미투 사건으로 이어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 정도입니다. 좋은 젊은 인재들을 우리가 잘 키워서 잘 보필하여 꼭 부산에서 또 승리하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산 노로 외치겠습니다.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삭발하라!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삭발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연설은 김정은이 되는